엄청 폭염이네요. 되게 덥고. 오늘, 제가 원래는 월요일날, 외부 일정을 따로 잡지 않고, 최대한 강의 준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디 사정이 생겨서 강의를 4시간 하고, 지금 여기 촬영할 수 있는 데로 왔더니,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기 시간 내서 찾아주신 수강생분들하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1부에 그 배우세계 신봉자에 대해라는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빨리라기보다 이제 양이 좀 있어서 서둘러서 가고 싶긴 한데요. 하여튼 마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후 세계 신봉자 이런 제목이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알수 없죠. 배후 세계는 뭐고 신봉자는 뭔지. 제가 먼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어디까지 제가 드려야 되나? 뭐 일단 지우고 말뜻 그대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어로 폰덴 힌터벨틀러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터벨틀러, 이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니체가 만든 말입니다. 힌터벨틀러른 힌터라는 말은 독일 말로 뒤 또는 배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비하인드예요. 그다음 웰트라는 말은 이거 좀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요. 영어의 world,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제 러가 되면 보통 이제 사람을 만드는 뭐랄까요? 전미사 이런 거에 해당하고 이제 른 이렇게 R, N 이렇게 이제 붙는 거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배후 세계에 사람의 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 뭔가 힌터벨트라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 또는 뭐 믿는다는 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우 세계라는 게 하여튼 그 뒤쪽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있어요. 뭔가 그거를 좌우하는 또는 뭐 우리 흔히 음모론이란 말도 쓰는데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조작하는 어떤 배후가 있다. 이게 이제 배후란 말을 그때 쓰는데요. 그런 어떤 존재를 믿는 사람. 이 세계가 있으면 이 세계의 이면에 뭔가가 있어서 그 힘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도 뭐몇 가지 그 번역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한 파커스 이 번역에선 온 빌리버스 In a world behind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뒤쪽 세계, 뒤편 세계. 네, 그래서 이제 배후 세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초월 세계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거든요. 저편 너머의 세계. 근데 이 초월 세계라는 말은 일단 위버라는 말이 그 너머 또는 저편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독일어 그 전치사 중에 옌짜이츠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저편, 그걸 가리키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그 뜻이기보다는 뭔가 이 세계 배후에 뭔가 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운 구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영어에도 이런 그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힌터란드, 힌터랜드. 이 힌터라는 말이 이제 이 독일어의 힌터랑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힌터랜드 그러면 이 랜드의 뒤편, 즉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후미진 곳,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후미진 곳 오지, 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영어의 힌터랜드하고 직접 연결하는 거는 예, 그닥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영어 번역자와 이제 그걸 참조하는 분들은 이런 뜻이 강하다. 그렇게 예, 주석을 달곤 하는데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힌터벨트라는 게이 배후 세계라는 게 사실은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진짜인 세계. 그래서 그것이 이 현실 세계를 좌우하는 예,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오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밀 조직 있죠. 비밀 무슨 뭐 국정원이니 CIA니 뭐 하는 그런 비밀 조직에 더 가깝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배후 세계라는 게. 예, 그런 점에서 좀이 영어의 번역은 그러니까 해석은 문제가 있고요. 힌터만, 이 만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사람의 배후에 있는, 즉 배후 인물이에요. 자, 배후 인물 그러면 좀그 납득이 가시죠? 뭔가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뒤에서 뭔가를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나가죠. 바로 이제 그런 종류의 의미에 더 가깝고요. 힌터벨트, 이 세계의 배후에서 이 세계를 조종하니까요. 그다음에 힌터 게당켄 이란 말도 있습니다. 독일어에 다 독일어예요. 게당켄이란 건 생각이에요. 니체에도 이제 나중에 이 자라투스트라에 이 힌터 게당켄 이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배후의 생각.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생각 말고 그 뒤에 숨은 생각. 그러니까 비밀스럽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그 동기 요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리고요. 이제 힌터론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힌터론 이란 말은 그냥 명사로 사용될 때의 이 비하인드. 뒤쪽 이란 뜻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명사고요.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의 힌터랜드보다는 훨씬 더 힌터만이나 힌터게당켄 이런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적극적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우고요. 그래서 이 배후 세계 신봉자 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찍이 자라투스트라도 모든 배후 세계 신봉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너머로 망상을 내던졌다. 인간 너머로 망상을 내던졌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인간 다른 번역들 있잖아요. 한글 번역본들 보면 대체로 인간 너머를 망상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 너머 세계, 인간 너머의 뭐 가령 초월 세계, 뭐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망상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니체의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어떤 망상이 이 세계에서 망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인간 너머로까지 이렇게 확장했다? 아니면 뭐랄까요? 투사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Cast his delusion beyond the human. Cast, 이게 던진다는 거죠. Cast his delusion, 그의 망상을 beyond the human, 인간 너머로 던졌다. 망상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인간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니체의 진술 방식은 이 세계에서 그 원인이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거를 저쪽으로 던졌다. 즉 저쪽으로 투영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리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많은 저기 번역들이 한글 번역들이 그 지점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저기 이 세계예요. 이 세계에 색깔을 바꿀까요? 이 세계 안에서 어떤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술에 따르면 이 망상을 저리로 저편 세계로 던진 겁니다. 인간 세계 너머로. 그죠? 이 방식이 이제 그 니체가 그 진술한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번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 너머 세계, 이쪽의 세계를 망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진술돼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망상을 이 세계 저편 세계가 아닌 이 세계로 가져왔다. 이런 그 방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니체는 이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너머로 망상을 던진 겁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배후 세계 신봉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배후 세계 신봉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여기 짜라투스트라 또는 니체가 파악했듯이 이쪽에서 일어난 일을 저편으로 투영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뭐냐? 철저하게 내재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현상, 즉이 세계 속에 원인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 세계와 관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벌어지는 망상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번? 여기서 벌어지는 망상은 이 망상 철저하게 이 세계 속의 현상의 그냥 반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로 던진 거니까. 이 세계가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 세계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당신에게 세계는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자, 우리 세계는 신의 요 부분은 바깥에 뭔가 에서 이쪽으로 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너머가 아니라 배후입니다. 배후에 존재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근데 그렇다면 이 세계가 배후에 있는 신의 창작품, 창작물이라면 그 신의 창작자, 신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바로 괴로워하고 번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뭔가 괴로워서 막 이렇게 응? 지랄발광 표현이 속되지만 막 응?
발버둥 치다가 만들어낸 약간, 뭐랄까요? 약간 잘못 만든 어떤 실패작, 이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면 본인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가 만든 작품도 안 좋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세계가 그렇게 자기에게 여겨진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세계가 엉망진창이니까. 자, 이 엉망진창인 세계를 만든 그 배후에 있는 신의 상태도 뭔가 엉망진창인 거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창작자가 뭔가 엉망진창이니까 만들어낸 작품도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바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어떤, 엉망진창인 상태를 만들어낸 이 세계 속에 이제 나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추측 또는 추론했던 겁니다. 좀더 볼게요. 당시 내게는, 내게 세계는 꿈이자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불만을 품은 신의 눈앞에 있는 오색 연기로 보였다. 자, 불만을 품은 신의 눈앞에 있는 오색 연기. 뭔가 이 오색 연기라는 건 영어로 이제 colored, 컬러드 스모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컬러드 스모크.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오색 연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천연색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게 연기래요. 연기. 연기라는 건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뭔가가 타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연기. 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뭔가 불만스러운 현실 세계, 나한테. 그런 세계인데요. 불만을 품은 신의 눈앞에 있는, 즉, 그 신이 아마도 만들어낸 혹은 신이 바라본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 꿈이에요. 꿈이라는 건 여기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꿈이기보다는, 실제로 밤중에 꾸는 꿈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픽션이란 뜻이죠. 픽션 또는 신의 시작품. 이 시작품이라는 말은 디퉁인데요. 이 디퉁 그러면 시가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동사형은 디히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로 뭐이이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페이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페이블. 페이블 그러면 우화죠, 우화. 또는 허구. 여기서 이제 시 작품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시인이, 그래서 참고로, 디히터 하면 시인이에요, 시인. 영어로 이제 포잇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꾸며낸다, 지어낸다, 창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히퉁 그러면 시 작품이지만 그 1차적인 의미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허구, 영어로 픽션에 해당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파크스는 그걸 fable, 뭐 우화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꿈이자 신의 시작품.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한 그런 세계의 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불만을 품은 신, 그리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먼저 잠깐 보고 나서 앞에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이제 일찍이 자라투스트라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많은 해석자와 번역자들이, 아, 이거 이 니체 초기를 가리키는구나. 바로 비극의 탄생의 작품 어떤
시점, 그때를 가리키는구나라고 많이들 해석하고 또 그런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탄생이 1786년이죠. 그리고 이 짜라투스트라가 1882년, 3년, 4년 공력이죠. 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진술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진술들을 비극의 탄생 시기의 니체의 생각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많은 저기 해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비극의 탄생에 나오는 건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워낙 또그 자체가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비극의 탄생만 거의 평생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잘 저는 뭐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비극의 탄생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폴론이라는 신과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각각 그러니까 협업 한 결과로 그리스 비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은 디오니소스는 주로 이제 음악하고 관련되는데요. 저 깊은 심연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근원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걸 이제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건 그렇게 이해해도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 만물, 삼라만상 역시 마찬가지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어떤 근원,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의 힘입니다.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요. 아폴로는, 우리 아폴로라고 영어로는 부르죠. 이 아폴로는, 조형의 신입니다. 조형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플라스틱 아트, 이걸 조형 예술이라고 부르죠. 뭔가 모양, 형태, 색깔 이런 걸 가지고 또렷하게 식별되고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오니소스가 모든 게 근원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폴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결합됐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쨌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결합으로 그리스 비극의 원인을 또는 원천을 파악한 게 비극의 탄생의 작업이었습니다. 훨씬 복잡한 건 많아요. 그러나 단순화하자면 이두 신의 결합이 비극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와서 이두 신이 불만을 품고 또 괴로워하고 번민하느냐 하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디오니소스는 환희,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하고 관련됩니다. 내가 개체로 이게 아폴론이 보이듯이 하나하나 구별됨으로써 느껴야만 하는 어떤 어려움, 괴로움, 번민. 사실 자아라는 게 없다면, 즉 나와 남과 또 다른 남과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면, 뭐 내가 굳이 지금의 이 고통을 겪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런 점에서 이걸 다 극복한 신 쪽에 가깝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라는 말의 뜻은 여기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디오라는 게 둘이란 뜻입니다. 둘. 그리고 니소스라는 말은 뭐 이래저래 어원이지만 태어난다, 탄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니소스에서 나중에 그 프랑스어로 이제 바뀌는 게 네상스라는 표현이에요. 니소스. 이거 같은 어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네. 바로 그 르네상스의 어원하고 요 니소스가 같은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뭐냐? 그럼 두번 태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두번 태어난다? 뭐죠? 네, 부활입니다. 부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바로, 농업, 사회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리킵니다. 이, 농업 사회에서는 이 1년을 이제 우리가 봄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봄이 될 때까지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설날이라는 게 뭐냐? 한 해가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설날은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가리켜요. 우리 뭐 이제 음력 양력 좀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봄의 시작과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이제 부활절 그게 이제 대충 그 무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은 봄이고요. 그 봄과 관련된 축제가 이 농업사회 전반에 다 조금 변형된 형태로 다 존재합니다. 이집트도 그렇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렇고요. 이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다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어떤 신화 체계 이런 걸또 갖고 있어요. 하여튼 두번 태어나는 존재.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서 이제 만물이 다 죽죠. 그러니까 농업에 연관된 신들도 이제 다 죽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겨울을 거친 후에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업 사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그런 종류의 그 신이었습니다. 두번 태어난 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한편으로는 풍요와 관계되지만 특히 이제 포도주 같은 다른 한편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어떤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어떤 괴로움을 겪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명 나는 그런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니체는 도취라는 말하고 이제 연관시킵니다. 도취라는 거는 실제로 그 우리가 취한다기보다는 그 취한 느낌 이제 그걸 이제 엑스타시스, 라틴어로 엑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엑스터시 이렇게 부르는 어떤 황홀경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자아를 초월한 그런 우리가 이제 환각 같은 상태 이게 이제 신화적으로 되게 그리고 종교적으로 되게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술 취한 거 물론 이제 술 취해서도 이런 도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그 정신적인 어떤 황홀한 상태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스타시스라는 말에 의미는 요 X라는 말 뒤에 나온 스타시스라는 이게 이제 X 플러스 이렇게 이제 분해되거든요. X 스타시스. X라는 말은 뭐그 영어에도 많이 남아 있죠. 바깥, 벗어남 이런 겁니다. X. 그리고 스타시스라는 건 어떤 스테이트예요. 상태. 네, 특히 이제 멈춰있는 상태, 정지된 상태, 그게 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홀하고 또그 감동적이고 어떤 우리의 그 일상을 벗어나는 그런 식의 초월 상태였어요.
바로 이 용어들이 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들을 대표하는 신이 디오니소스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진 않았는데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적합합니다. 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폴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디오니소스에 비해서는 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시기가 뒤로 갈수록 니체는 아폴론을 이제 많이 축소하고 그 특성까지도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다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핵심 또는 예술의 핵심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데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디오니소스, 뭐 아폴론도 그렇지만 괴롭고 번민하고 또 불만을 품은 그런 신이냐? 그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그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번역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좋다. 말하자면 그냥 배후세계 신봉자들이 젊었을 때 갖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 젊은 사람들이 왜 좀,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더좀 괴롭고 그렇잖아요. 가진 것도 없기도 하고, 뭔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예, 바로 이제 그런 상태에 대한 묘사지, 이게 니체의 초기작인, 즉 젊었을 때 작품인 비극의 탄생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선과 악, 쾌와 고. 이때 고는 고통입니다. 페인입니다. 나와 너. 페인 쪽에 가깝습니다. 네. 딱 페인이라고 하긴 그런데요. 예, 그냥 이 영어 번역엔 페인으로 돼 있습니다. 나와 너. 이것은 내게 창조자의 눈앞에 있는 오색 연기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선악, 쾌고, 나너 이런 것들은 되게 구체적인 현상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것들마저 이 창조자, 즉 신의 눈앞에 있는 신이 만들어낸 오색 연기라고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창조자는 신은 자신을 외면하려 했고, 그래서 세계를 창조했다. 자기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그 핑계로 볼거리를 밖에 만든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도 웃긴 발상이에요. 자기를 보지 않으려고 이제 그딴걸 소일거리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오색 연기라는 말은 뭔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어떤 그런 존재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가령 에어쇼 같은 거할때 비행기 그 꽁무니에서 색깔 있는 걸 같이 섞어서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식으로 연출되는 어떤 장면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뭐 앞에 내용 보면 그꼭 이제 아름답기만 하다고 볼순 없어요. 일단 아름다운데 그 역시 이제 나 인간 역시 괴로워하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자, 괴로운 자에게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상실하는 일은 취한 쾌다. 일찍이 내게 세계는 취한 쾌이자 자기 상실로 여겨졌다. 자, 이게 자기 외면, 자기 상실. 여기 자기 상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 상실은 그런 존재인 신이 만들어낸 그런 세계하고 이제 연관됩니다. 신이 만든 이 세계는 술 취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건 이제 괴로운 자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신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그죠? 이건 차라투스트라가 직접 얘기하는 내용들 맞습니다. 여기 자기 어렸을 때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왕자의 한 구절 있잖아요. 왜그술 취한 사람 나오죠? 술꾼. 이 술꾼한테 왜그술 마시냐? 이렇게 넌왜 알코올릭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술꾼이 하는 얘기가 아, 창피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창피하냐? 아, 내가 술 마, 취한 상태에 있는 게 창피하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연속이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맥락으로는 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자기 삶이 괴로워서 취하는 거, 술 마시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 그런 맥락들하고도 다 연관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신이 만든 세계가 신이 세계를 만든 원인이 괴롭고 그래서 술 취해서 도피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 얘기됐다면 인간도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세상이라는 게술 취한 놈이 만든 작품이고 나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망작이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느낀 이유는 내가 실제로 그런 뭐랄까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즉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냥 망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하고 이제 닮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더갈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취한 쾌. 이 번역도 저는 뭐100% 마음에 든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는지, 다른 번역본들하고 좀 보고 나서 잠깐 쉴게요. 원어론 트렁크네 루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렁크 내에서 여기 트룽캔이라고 원래 돼야 돼요. 여기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변형될 때 이가 생략되곤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 내 그렇게 그 표기가 됩니다. 트룽캔이란 말이 트링캔의 과거분사인데 이건 드링크란 뜻이고요. 요 앞에 건 드렁큰 이런 영어에 각각 대응합니다. 아시겠죠? 루스트라는 말은 이게 쾌예요, 쾌. 육체적인 쾌. 이게 이제 더 가깝습니다. 루스트. 근데 이 쾌라는 말이 들레즈한테 오면 고통도 이 쾌의 일부가 됩니다. 왜냐면 아주 질 좋고 높은 등급의 쾌가 있고요. 아주 질 낮고 뭔가 등급이 낮은 그런 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쾌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고라고 우리가 구분할 때, 이 고통, pain, 이거 역시 쾌의 어떤 등급에 해당한다. 이상하죠? 뭔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괴란, 고라는 건, 낮은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거꾸로도 가능해요. 사실, 이 고라는 것도, 쾌의 어떤, 거꾸로, 쾌라는 것도 고의 높은 등급. 근데, 사실은 좀, 말하자면, 포지티브한 거에서 등급을 낮추는 게 우리가 이해가 편하지, 아주, 네가티브한 거에서 등급을 올려서 높은 단계까지 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높은 걸 기준으로 설정하고 높은 걸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거에서 이제
등급이 낮아지는 이거 우리가 영어로 디그레데이션. 질이 낮아진, 등급이 낮아지는 급이 그레이드라고 하죠? 철자 맞나요? 뭐 철자가 이상한데 느낌이? 아무튼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그 과정. 그걸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루스트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pleasure 또는 joy 뭐 이런 말로 쓰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pleasure, joy. 여기 이제 plaisir 이제 그렇게 쓰는 그 프랑스어로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일단 joy에 더 가깝다, joy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pleasure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의 모든 번역본을 제가, 아니, 모든 아니죠. 중요한 번역본들을 쭉, 역순으로, 시간 역순으로 훑어봤는데, 거의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뭐, 마지막에 그 번역된 이 도취적 쾌락. 이거보단 도취된 쾌락.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할 테지만, 문제는 이 도취라는 용어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모두가 도취란 말 썼죠? 모두. 근데 영어에는 정확하게 사실은 드렁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드렁큰은 좋게 해석하더라도 술 취한 거예요. 술꾼입니다. 자, 플레지르 디보리온느. 이 디보리온느란 말이 드렁큰이란 뜻이기보다는 오히려 도취에 더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니체한테 이 트룬켄하고 라우시는 실질적으로 정반대의 뜻을 갖습니다. 요 라우시라는 말은 디오니소스하고 연관되는 그런 도취고요. 이거는 트룬큰에는 술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 이유 때문에 저기 자기 이 제정신을 놓친 상태 이런 겁니다. 니체는 이런 술 취한 상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거의 그 초지일관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문도 이게 트룬크네요. 라우시랑 관계된 표현이 아닙니다. 서로 상반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의 모든 번역본은 도취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프랑스본도 이게 도취라는 말을 쓴 거고요. 이 도취 개념하고 술 취한 거하고 혼동한 게 이제 제가 볼땐 핵심이고요. 혼동의 이유는 이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 일찍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된 상황이 비극의 탄생하고 연관된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볼땐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 일찍이라는 표현이 비극의 탄생과 연관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취한이란 말이 이것 때문에 실제로 트룬크네 이술 취한이라는 말이 도취랑 연결되는 식으로 이제 연상된 거죠. 둘다큰 오해입니다. 잘못, 오해라기보다 오류, 오류입니다. 되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종합하자면, 뭐, 요 부분에 도취한, 쾌락,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게, 오역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오역의 근거는 일단 언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연상, 비극의 탄생과의 잘못된 연상.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체 내용을 결국은 지금까지 읽은 구절들을 다 오해한 거다.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주장하면 많은 분들이 또그뭐 그런 실수 또는 해석의 다양성 뭐 이런 걸 이제 언급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뭐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취했다라는 말이 니체 철학 전체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면 저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